아, 참담한 심정으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이 XM3 신차 발표와 관련된 보도자료 그리고 광고 카피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상품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품성이 무슨 뜻입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지니는 성질, 가성비, 애프터 서비스, 기능, 공간, 재질, 자동차이니만큼 굉장히 세심한 디테일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상품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차량이 그렇게 상품성이 좋대요. 화를 안 낼 거예요, 오늘. 오늘 화를 안 낼 거야. 그렇게 너무 상품성, 상품성, 상품성 노래를 불러가며 동급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나 셀토스는 아예 소형차라고 치부해버리고 이 차량은 기존의 소형차와는 다른 준준형 SUV가 나왔다 라고 광고를 하길래 또 속았잖아. 자, 일단 이 차량 국내에서 지금 이 XM3 실제 출고 대수도 가장 많고 실제 활동하시는 회원수도 가장 많은 XM3 클럽 회원분께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주분께서도 이 차량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깔 거 있으면 뒤지게 까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한번 뭐 주행 리뷰, 하체 리뷰 하기 이전에 일단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들부터 좀 바로 잡아볼까 합니다. 혹시 잘못 알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사이즈입니다. 르노에서 하도 이 차가 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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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준형이다 뭐 소형이랑은 비교하지 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길래 큰가 보다, 사이즈는 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차주분께 차를 딱 받아서 앉았는데 이 옆에 시트가 근접해 있는 이 느낌이 거의 모닝인 거야. 그런데 또 웃긴 건 밖에서 봤을 때 실제로 코나나 셀토스보다 좀 커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원을 봤더니 재원이 실제로 코나나 셀토스보다 크기는 큽니다. 조금씩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트 간 거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장 수치는 뻥튀기 된 거예요. 외장 수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운전석 시트의 중앙 그리고 조수석 시트의 중앙, 이 중앙과 중앙 시트 간 거리를 코나 셀토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코나나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중앙에서부터 중앙까지의 거리가 74cm입니다 얘는 67cm, 무려 7cm 차이. 다시 말해서 코나나 셀토스 대비해서 외관 사이즈는 2cm가 더 넓은데 실내에 들어와서 시트와 시트 사이의 거리는 7cm가 더 줄어든 거예요. 뭐야라 눈코입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덕분에 이 암레스트의 폭도 코나 셀토스 대비해서 정확히 7cm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동시에 암레스트의 팔을 올리지 못한다. 근데 이 올리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 같이 앉아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연애 초반이신 연인들,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들 사이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가 상당히 좀 부대끼는 좁은 느낌을 강하게 주고, 그리고 차 안에 타서 조수석 시트를 바라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사 내가 지금 모닝에 탔나? 라는 착각이 된다. 이 암레스트가 좁은 문제는 운전석 조수석 승객이 동시에 팔을 올릴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암레스트를 열어서 이 공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컵홀더인가? 자, 그리고 코나나 셀토스보다 더 윗급이다, 우리가 더 좋아 라고 열심히 어필을 하면서 HUD는 안 넣어놨는데 그래 SM6처럼 HUD를 박을 바에는 차라리 빼는 게 낫겠다. 이건 잘했네. 그렇게 넣을 바엔 차라리 빼라. 그리고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상품성이 좋아졌다라고 할 때 그 르노 삼성 차량의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적인 터치 반응 속도는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뭐 여전히 동급 모델들에 비하면 반응 속도가 한참 떨어지는 편이고. 자, 내비게이션 키패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이 차량을 받아서 어딜 좀 갔다가 저희 사무실을 다시 돌아가려고 저희 사무실을 검색을 하는데 저희 사무실이 H스퀘어 N동입니다. 일단 H를 치려는데 H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H가 안 보이면 우리는 보통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한영 변환키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영 변환키를 찾았어요. 없어. 그래서 이 점점이 보이길래 점점을 눌러봤는데 이 점점은 그냥 진짜 그냥 콜론이에요. 콜론. 뭐 여기 자동차 내비게이션 키패드에 콜론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찾다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영문 타자를 치고 싶으면 여기 오른쪽 아래 점점점 있죠? 누르고 알파벳
키패드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영문이 떠요. 와, 영문이 떴어요. 다행히 영문이 있기는 있네요. 자, 여기서 H를 눌러줘요. H. 자, H는, 그럼 H 눌렀으니까 스퀘어 검색해야겠죠? 스퀘어 검색할 때는 다시 눌러서 한국어로 바꾸고 나가서 스퀘어 다시 눌러주고 그리고 다시 점을 또 누르고 들어가요. 누르고 들어가서 알파벳을 또 누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N 동까지 하면 아 떴습니다. 네. 상품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물론 SM6 때 제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그 공조장치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직관성이 너무 떨어진다, 너무 불편하다, 운전 중에 만지다가 사고 나겠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번에 굉장히 이거 아우디스럽게 바뀌었어요. 근데 뭐 아우디스러워서 디자인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편해요.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고 여전히 볼륨을 조절하는 조그가 없어요. 조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볼륨을 좀 낮추고 싶다 그러면 네, 여기 있는 버튼을 또 미친 듯이 네, 연타를 때려주시면 되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뮤트가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연타를 때려야 되고 여기 디스플레이에서도 연타를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운전석하고 조수석 시트에 히팅, 쿨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어서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 버튼을 누르나 이 버튼을 누르나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띠용. 원래 보통은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트 버튼을 뭐 아래로 눌렀을 때 쿨링 시트가 작동한다든가 위로 올리면 히팅 시트가 작동한다든가 또 그에 맞는 상태 표시 등이 위에 이제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게 되어 있죠. 심지어 이 부분은 SM6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SM6도. 근데 지금 얘는 누르면 화면이 나와요. 자, 화면이 나오면 어떤 버튼을 누르든 일단 이 화면을 거쳐야 됩니다. 이 화면에서 자, 운전석을 작동할 거예요 를 눌러주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쿨링이냐 히팅이냐 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좌우에 하나씩 박혀 있는 시트 핸들을 잡고 있어. 여기 좌우에 하나씩 박혀 있는 이 토글 스위치가 이 왜?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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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화 안 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3천만 원짜리 차량인데 전동 시트는 운전석에만 들어가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네 가볍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주행보조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선 이탈 방지 보조장치와 그리고 차선 중앙 유지 보조장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시대에 나오는 차량들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보조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르노가 소형차라고 놀리는 에 너는 소형차야 이렇게 놀리는 코나와 셀토스도 그 주행보조장치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코나와 셀토스도 당연히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보조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보조장치와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 XM3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작동해 볼게요. 자, 손 뗐고요. 자, 왼쪽 차선 넘어가려고 하니까 핸들을 반대로 쳐주는. 야, 반대로 쳐주긴 해야지. 자, 왼쪽으로 쏠리고, 왼쪽에 닿으니까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딱 쳐줍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왼쪽에 닿을 것 같으니까 반대로 또 쳐주고,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닿을 것 같으니까 또 반대로 좀 또 쳐줬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 녀석에 들어가 있는 주행보조 핸들 잡고 있어. 이 녀석에 들어가 있는 주행보조 장치는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탈 방지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웃긴 게 이걸 광고하면서 그 단어를 애매하게 사용하더라고요. 지금 차에서도 볼 수 있는데
차선 유지 보조가 작동되었습니다.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차선 유지 보조. 이탈 방지도 어쨌든 그 유지하는 거를 보조해 준다라는 개념 안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앙이라는 말이 빠졌죠.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장치는 아닌 거예요. 이 주행보조장치 시스템들도 굉장히 이 각각의 기능들마다 다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공식 명칭을 광고 카피나 카다로그에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카다로그만 보지 마시고 꼭 이제 뭐 구매 후기 아니면 직접 시승차를 몰고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파악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본의 아니게 제가 르노 삼성 차만 탔다 하면 자꾸 이렇게 단점만 자꾸 이렇게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 차 안 좋게 말해서 욕을 먹으면 더 먹었지 뭐 제 뭐 무슨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고. 그리고 동호회 계신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차니까 남이 안 좋은 얘기 하면은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도 100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자꾸 공개적으로 얘기되고 거론되고 지적을 해야만 제조사도 분명히 다음 모델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참고할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동급 모델을 깔아뭉개면서 말로만 말로만 너네는 소형차 우리가 외장 판넬 2cm 더 크니까 이런 말장난 못 치는 거예요. 이 르노 삼성이 말하는 방식 그대로 한번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고작 사이즈 1-2cm씩 앞뒤로 더 큰 거 가지고 티볼리, 코나, 셀토스 걔네들이 마치 다 소형 SUV이고 우리는 한급 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셀토스 같은 경우에 풀옵션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셀토스 3,000만원짜리 풀옵션에는 4륜구동 옵션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륜구동이 들어가면 뒤에 서스펜션 구조가 멀티링크죠. 물론 이 차량은 토션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놀라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푸조 싸대기를 때려요 지금. 그런데 그 태생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셀토스 3,000만원에 4륜 멀티링크, 주행보조장치는 차선 중앙 유지장치까지 다 들어가고 HUD 들어가고 인포테인먼트?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시트 간 거리나 시트의 착좌감도 훨씬 나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르노가 얘기하는 대로 해보면 셀토스가 어느 모로 보나 XM3보다 한참 윗등급이어야죠? 아, 저도 르노 삼성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거 맨날 현대기아차가 독보적으로 많이 팔고 있는 그 시장을 보면 짜증나거든요. 좀 많이 경쟁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재미있는 더 경쟁력 있는 차량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르노 삼성이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땐 3천이 아니라 2천만원 초반대에 나왔으면은 그래도 흥행 돌풍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한 10번 시도해 봤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어요. 아예 읽지도 않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 외에는 굉장히 장점도 많은 차량입니다. 일단 뭐 주관적인 거고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봤을 땐 동급 차량들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엔진 같은 경우도 벤츠에서 같이 개발한, 이게 지금 A클래스나 B클래스에도 들어가는 똑같은 엔진이거든요. 네, 그 A클래스나 B클래스의 미션도 이 게트랑 미션 같이 조합돼서 들어가고, 그래서 뭐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일단 뭐 오늘 많이 보셨겠지만 그 초반에 꿀렁거리는 느낌은 그게 뭐 어디 가겠어요. 근데 뭐 엔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오늘 깔 것들은 다 깠으니까 네, 하체 리뷰하고 주행 리뷰하면서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한번 잘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르노 삼성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동호회 분들 그리고 르노 삼성의 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야 르노 삼성이 살아남습니다. 진짜예요. 무슨 짓을 해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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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만 하면서 애를 키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끝.